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모토로 하고 있는 저희 법률 방송이 오늘부터 새 뉴스 프로그램 로우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상식과 원칙, 네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뉴스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과 민변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관련 문서를 좀 보자고 소송까지 냈고 외교부는 최소 30년 내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관련 기자회견과 재판에 이철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28년생 올해 나이 90살 이용수 할머니. 지난 1943년 고향 대구에서 낯선 군인과 여성 손에 이끌려 어딘지도 모르는 이역만리 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16 꽃다운 나이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어릴 때 팔아먹고도 그게 부족해가지고 한일 협정이라고 붙여가지고 뭐 유식한처럼 하고 그래가지고 협정하는 그게 아니고 또 그때 팔아먹는 게 모자라서 또 나이 먹었는 우리들로 또 모르게 도둑으로 또 팔아먹었습니다. 또 팔아먹었다. 이용수 할머니가 말하는 또 팔아먹었다는 것은 지난 2015년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를 말합니다. 이 합의에서 강제동원을 인정했는지 등 일본 정부가 불법 행위를 제대로 사과하고 인정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한일 협의에서 이러한 역사적 진실, 일본군과 관련에 의한 강제연행 사실을 일본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공동 발표 협의 자체는 한국법이나 인권법에 의해서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대협과 민변은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최소 30년 내에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정대협과 민변은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교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즉 공개하라는 것이 서울 행정법원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주장대로 30년이 지나 공개하면 너무 늦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외교부가 상소했다는 것은 저희는 도무지 납득도 할 수 없고 수용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외교부는 이것을 취소하고 바르게 이 한일합의 파기하고 재협상할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는 이 합의를 근거로 위안부 소녀상을 치워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도 모르는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공개하라고 판결한 1심 법원, 이에 불복해 항소한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부가 끝까지 내놓지 않으려는 정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주 4회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현재 주 3회 열리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검토 서류가 많고 증인도 수백 명에 달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달 12일부터 매주 월화 목 금요일 주 4회 재판을 여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에 대해 체력 부담이 굉장하다며 이달 중에 4차례씩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서면으로 의견을 내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오늘 검찰에 2차 소환됐습니다. 법조계 소식 궁금한 점을 들여다보는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오전 정유라 씨가 검찰에 다시 불려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는 오늘 오전 9시쯤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이 돼서 2차 조사를 받았는데요. 떠들썩했던 어제 1차 소환에 비해서는 네. 나름 차분한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어제 입국 당시와 똑같은 차림의 옷을 입고 있었고 네.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이 없이 바로 네. 조사실로 입장을 네. 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정문을 호송차량이 지날 때는 그 정문에 있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약
10여 명이 구호를 외치면서 농성을 잠시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참 초지일관한 분들이긴 하네요. 아무튼 정유라 씨 오늘 새벽 1시 넘어서 어머니 최순실 씨가 구속 수감되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입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딸이 한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상황이 빚어졌는데요. 네. 법원이 앞서서 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서울 구치소에 수용이 돼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 남부구치소에 지정을 했는데 네.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 서울 구치소에 수용이 되면서 최순실 씨가 남부구치소로 이동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모녀가 한 구치소에 수감이 된 상황인데요. 구치소 측은 이 두 사람이 이 사전에 입을 맞출 상황을 우려를 해서 미리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어머니와 딸이 한 지붕에 있으면서도 못 만나는 참 그런 상황이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정유라 씨. 어떻게 보면 참 묘하고도 질긴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검찰에 불려나온 정유라 씨 오늘 뭘 조사받고 있나요? 네,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에는 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법 및 처벌 등에 관한 그런 법률 위반, 또 업무 네.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총 세 가지 혐의가 적혀 있습니다. 네.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특혜는 업무 방해 혐의, 또 네. 청담고 편법 출석 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이 됩니다. 검찰이 뭐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죠? 네, 정 씨의 체포영장 만료 시점이 바로 네. 내일 새벽 4시 8분인데요. 네. 검찰은 시간이 촉박하니만큼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20일 동안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경우에 기존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들 외에도 뇌물수수 등 의혹 전반에 대해서 짚어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뇌물수의 당사자다 보니까. 네, 이런 경우에 수사는 좀 더 크게 확대가 될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네. 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밤 늦게, 늦어도 모레 새벽에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유라 씨 어제 인천공항 기자회견을 보고 꼭 10년 전 그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BBK 의혹을 폭로했던 김경준 씨가 좀 생각이 나던데 당시 김경준 씨 검찰에 출두하면서 검찰청사에 그 뭐 운집해 있던 기자들 향해서 약간 이렇게 으쓱하면서 미국 사람 특유의 제스처를 보이면서 웃으며 들어갔다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돼서 나왔는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오늘 정유라 씨 보니까 10년 전 김경준 씨가 자꾸 겹쳐지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모녀의 운명이 얄궂습니다. 딸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강제 송환된 날 엄마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고 엄마와 딸은 나란히 같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어제 이대 학사비리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 씨는 최후 진술을 마친 뒤 10분 넘게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특검과 검찰에서 겪었던 고초를 그대로 따라 겪을 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딸이 어려운 귀국길에 올라 가슴이 아프다. 유라가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다. 앞으로 남은 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기 바란다. 천하의 최순실도 딸이 엮이자 눈물로 호소하고 울었습니다. 눈물겨운 모정입니다. 꼭 10년 전 어떤 일이 생각납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의 이른바 청계산 보복 폭행 사건입니다. 김승현 회장은 차남 동원 씨가 술집 종업원들에게 맞고오자 경호원과 경비 용역업체 직원들을 대동하고 술집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려놓고 폭행했습니다. 권투협회 회장 출신 김승현 회장 본인의 표현을 빌자면 검은 가죽 장갑을 끼고 아구를 여러 번 돌린 것입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김승현 회장은 아들이 맞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애틋한 부정입니다. 하지만 김승현 회장이 간과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아구를 여러 번 돌린 그 술집 종업원들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아들들이란 점입니다. 다만 김승현 회장 같은 아빠를 두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게 한밤에 시꺼먼 양복을 입은 쇠파이프를 든 사람들에게 야산으로 끌려가 맞아야 할 죄는 아닙니다.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진난만한 얼굴로 대학 갈 생각도 없었다는 딸을 위해 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수험생은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간 적도 없고 전공도 모른다는 딸이 받은 학점과 삼성에서 지원받았다는 수십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흙수저들은 상상조차 못해봤을 특혜와 돈을 받았지만 죄가 없다, 죄는 아니다, 억울하다, 모른다는 엄마와 딸. 모정이 애틋해서 딸이 너무도 천진난만해서 더 착잡합니다. 제 자식이 귀하면 남자식도 귀한 겁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술 권하는 사회, 우리나라만큼 음주에 관대한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까지 공공연히 술을 마시는 행위,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법률방송 로투데이의 현장기획, 오늘은 김효정 기자가 공공장소 음주 문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부근 공원입니다. 공연을 벌이는 거리의 예술가들 주위로 시민들이 둘러앉아 공연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곳곳에서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십니다. 캔맥주, 병맥주, 심지어 소주에 빨대를 꽂아먹는 사람까지 행태도 각양각색입니다. 공원 가운데엔 칵테일을 파는 술 노점까지 있습니다. 유흥가 주변에 있긴 하지만 이 공원은 어린이 공원입니다. 서울의 또 다른 어린이 공원. 그네며 미끄럼틀하며 어린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입니다. 이곳에도 여지없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 먹고 만취해 신발까지 가지런히 벗어놓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자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우리 주변 동네 놀이터, 공원에 익숙하다면 익숙한 풍경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연 금주 공원이라는 푯말이 세워져는 있지만 술을 마셔도 정작 음주자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관련 법이나 제도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원뿐 아니라 우리나라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규제하는 어떤 관련 법규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시청과 구청 그 어떤 기관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 자체를 단속할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범죄행위 나아간 경우에는 이제 문제도 될수 있지만 음주행위, 그러니까 술을 마신 것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반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공원 내 음주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이 조례안은 시장이 음주 청정 구역을 지정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악취를 유발하는 경우 10만 원까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역시 음주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어 공공장소 음주 단속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장소도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 직영 도시공원 22곳에만 해당돼 동네 놀이터나 공원은 여전히 공공장소 음주 단속의 사각지대입니다. 금주하라는 거는 없어요. 지금 어디에도. 금주에 대한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저희도 금주에 대한 거는 아니에요. 반면 외국의 경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와 처벌이 엄격합니다. 미국 뉴욕에선 공공장소에서 술을 따기만 해도 $1,000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캐나다에서는 술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영국에선 공공장소에서 술을 많이 마시다 걸리면 경찰이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해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음주에 관대한 대한민국. 지난해 발생한 강력범죄 가운데 살인은 10명 중 2명 이상, 방화는 10명 중 4명, 강간과 강제추행은 6명 이상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 인생도 자신의 인생도 망친 겁니다. 술을 먹는 것, 술을 마시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까지는 개인의 자유라고 해도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술을 마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굳이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흔히 악을 척결하고 정의를 세우는 검찰을 칼에, 판결로 세상을 유지하거나 바꾸는 법원은 저울에 비유하곤 합니다. 칼은 엄정하고 공평무사해야, 저울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그 존재 이유를 제대로 다할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사람들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언론도 검찰과 법원의 역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저희 로어투데이는 따뜻한 칼, 공감할 수 있는 저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일 로어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